예, 안녕하세요. 자,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기초 강의니까 이제 각 세목별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총론 끝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기초 강의니까 어렵게 배우면 안 돼요.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개요와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와 납세 절차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66쪽. 자, 취득세네요. 자, 취득이 뭐라 그랬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 납부다. 그래서 영수증 등을 챙겨서 등기 서류에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2번. 취득세의 특징.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잖아요. 취득할 때 성립한다. 확정은 언제 되나요?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이게 나왔네요. 소유권 취득 과 뭐를 합쳐서 등기를 합쳐서 어디에다 납부한다?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물건 따라다니죠. 지방세는 그래서 물건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자, 소재지 누가 거둬가?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도지에서 도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도세다. 그리고 3번,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자진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와 뭐를 결정하여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자진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그럼 뭐를 이어가야 돼요? 성립과 확정.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4번, 취득세는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 그리고 이전시키는 거죠? 유통세. 유통세. 그리고 누구에게 과세한다? 양수인, 도인하면 안 되죠? 양수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67쪽 5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행위세. 행위세 이렇게 나와 있죠? 쭉 이런 식으로 봐줘요. 자, 7번. 자, 취득세는 물건 보고 과세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합산을 안 합니다. 어떻게? 7번.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다. 물건별로. 자, 그다음 8번은 뭐다? 취득세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재산의 증가가 되죠? 재산의 증가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이거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능과세.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8번은 응능세. 응능과세를 얘기하죠. 그리고 9번은 뭐다? 취득세는 일정 금액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취득세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뒤에서 배워요. 50만 원.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자, 10번. 취득세는 공부상 연황과 사실상 연황이 다를 경우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입니다. 공부 안 따진다. 그래서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따라서 다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등재위원회에 따라 구분하고요. 그리고 대표 예제는 꼭 풀어보세요. 배운 한도 내에서. 자, 넘어가죠. 자, 제2절로 넘어갑니다. 취득의 개념과 범위. 쭉 나와 있죠? 취득의 개념과 범위다. 자, 쭉 밑으로 내려와서. 자, 4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취득은 과대대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아니더라도 특정 재산이 종전 내용이 포인트마다 변경, 취득이 아닌데 변경되면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을 의미하며 그래서 취득은 원시와 승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오른쪽 별 그 박스에다 별 표시 딱 하세요. 별 딱 붙여요.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는 이 취득의 구분을 알아야 되죠. 자, 취득. 자, 취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으로 나눈다? 의제 취득. 의제는 뭐다? 본다.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은 사실상 취득.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등기와 불문하고 불문하고 취득세를 과세하죠?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불문하고 과세한다. 자,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다시 승계 취득과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뭐예요?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승계 취득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았잖아.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전 등기. 그럴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이죠? 그럼 최초의 취득은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 필수가 뭐다?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승계 취득은 다시 구분하죠?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뭘로 나눠요?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이 이전받으면 무상 승계 취득. 항상 유무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무상.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상은 뭐가 있다? 매매, 사고 파는 거.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매수자.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교환입니다. 별 딱 붙이세요. 이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내 걸로 만들려면 양측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도 교환은 유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출자하는 거를 현물출자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법인에게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출자합니다. 토지, 건물 등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10억 원어치 받았다. 그럼 법인 입장은 뭐다? 주식을 주고 토지, 건물을 취득했죠? 그래서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갑은 무슨 세금을 납부할까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갑은 토지 건물을 얼마 받고 판 걸로 본다? 10억 받고 양도가액.
그럼 옛날에 취득가액이 6억이면 4억 남았죠? 양도소득세. 그럼 법인은 건물을 10억 주고 샀잖아요. 그럼 법인 명의로 등기칠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납부. 그래서 아주 이 현물 출자도 중요한 거예요. 별 딱 붙이고 개인 입장은 양도소득세, 법인 입장은 뭐다? 취득세.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파트니까 현물 출자는 누가 현물 출자를 받은 거야?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고 주식을 줬다. 주식을 주고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현물 출자는 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무상. 자, 무상은 증여. 그럼 증여받으면 원칙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 증여세.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차야죠? 등기칠 때 뭐도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그리고 상속받으면 상속이잖아. 무상이죠? 그럼 원칙은 뭐를 내야 돼? 상속세.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면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뭐다? 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하지만 등기를 치려면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납부. 그리고 기부도 대가가 없는 거죠? 무상. 자, 그 다음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그럼 토지는 뭐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 최초의 취득이잖아.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 처음으로 짓는 거죠? 재축. 재축은 건물이 있었어요. 헐어가지고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거야. 그래서 신축이나 재축은, 신축은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거고, 재축은 건물을 헐어버렸죠? 멸실시키고 다시 짓는 거다. 그래서 원시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선박,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 기업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선박은 배잖아. 최초로 만든 거를 뭐라 그래요? 건조. 처음으로 만드는 거. 원시잖아.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 용어사전 다 갖고 있죠? 용어사전이 뭐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보면 다 같아. 용어사전.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건조. 처음으로 배를 만든다. 그리고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는 처음으로 만든 거를 뭐라 그래요? 제조. 제조. 항공기 같은 거는 조립이라고 얘기해요. 조립. 처음으로 만든다. 그리고 민법상 시효 취득도 뭐다? 이거는 등기 안 한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합니다. 그럼 최초로 등기를 쳐야죠? 원시 취득에 들어간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도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 출원. 그래서 우리가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어장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막 하면 안 되죠?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출원받아야 돼. 출원받고 광물을 채굴하거나 어장 등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원은 최초의 취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실상 취득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취득과 뭐다?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그럼 세율을 알아야죠?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나중에 기초 강의할 때 배웁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표준 세율. 자, 그 다음 간주 취득.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그럼 이건 취득은 아니에요. 그 위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했죠?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로 납부했네요. 그럼 왜 이거는 간주취득이라 그래요? 취득이 아니야. 변경 등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됐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취득은 아닌데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자, 토지. 그래서 간주 토지는 무슨 변경했다? 지목 변경.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했죠? 예를 들어서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해서. 그럼 전이었을 때는 1억. 옛날에 취득세 냈잖아. 대가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5억. 그러면은 땅값이 올라갔잖아. 가치가 증가됐잖아. 그래도 증가한 부분. 증가한 가액. 얼마다? 4억. 그럼 이 4억은 취득이 아니야. 변경 등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됐다.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액 증가라고 나왔네요. 자, 그 다음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성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면 뭐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건물을 산 게 아니죠? 리모델링해서 가치가 증가됐잖아. 그래서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한강길은 뭐라 그래? 종류 변경. 정원수를 늘리거나 또는 뭐 기타 등등 차량을 뭐다? 종류를 변경하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구입했어. 그럼 트럭에 대해서 추락취득세 냈죠? 근데 트럭을 이제 뭐다? 냉동차로 만들어. 그래서 뒤에를 이제 구조를 변경해서 냉동차를 만들어. 그럼 냉동차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차량 가치가 올라가잖아. 요런 거를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거는 거기서 별표시 딱 붙여요. 과점주주. 별 딱 붙이세요. 과점주주. 자, 주주는 뭐다? 주식을 취득했잖아. 그래서 주식은 취득세를 납부 안 하는 거예요. 주식은 취득세 안 내잖아.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내란 뜻입니다. 취득은 아니지만. 왜? 이 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 또는 한 사람이 한다면 특수관계인 친인척을 통해서 포인트가 뭐다? 지분 비율이 50% 초과.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면 이 회사를 지배를 합니다. 사실상 경영을 지배함으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의 일단은 정의만 알아요. 자, 과점주주는 어떤 주식을 취득해야 돼?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은 아니죠. 삼성전자 주식은 과점주주가 될 수 없어요. 비상장,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주식, 대표적으로 벤처기업 주식. 그래서 50%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하라 이거지. 자,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배우고요. 그러면은 이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네 가지가 있어요. 가액증가, 가액증가, 가액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주식을 취득했지만 지분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갈 때는 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함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세금을 몇 프로 걷어갈까요? 2%만 걷어갑니다. 2%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취득으로 본다. 소유권이 아니잖아. 위에 거는 소유권이니까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치고. 그럼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잖아.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뭐야? 유상.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야? 2%.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록세가 몇 프로야? 2%. 합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낸다? 4%. 이 얘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 표준세율. 취득세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세율. 일반 세율입니다. 그러나 이 얘는 어떻게 한다? 이 얘는 상가를 분양받아서 뭐 개수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얘는 2%만 낸다. 그래서 지금부터 2%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이라 그래요. 취득세 2%. 그래서 취득세 2%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 옛날에 취득세 2%다. 그러다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 2%만 과세합니다.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2%를 뭐라 그런다? 법용어로 중과기준세율 6글자. 그럼 중과기준세율은 딱 머릿속으로 뭐를 정리해야 된다? 옛날에 취득세 2%를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은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취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뭐다?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세율이 달라, 취득일이 달라, 납부기한이 달라, 여러 가지가 달라요. 법적으로.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징수하겠다 이거죠. 증여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증여보다는 덜 내고 등등등. 간주취득은 2%만 과세하고. 그래서 세율이 다름으로 취득은 몇 가지로 나눈다? 4개.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딱 정리가 돼야 되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시간 일 때 봐주시고요.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은 쭉 봐주세요. 자, 71쪽. 71쪽. 자, 이 간주취득이 나왔잖아요. 이 간주취득이 중요합니다. 자, 양괄호 3번 왼쪽에 나와 있죠? 간주취득은 1번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 지목변경, 가액이 감소되면 과세 안 해요? 증가됐다.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개수. 자, 오른쪽. 자, 개수는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자세하게 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건축법상 개수라 그럽니다.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차량 종류 변경도 뭐다? 가액 증가. 자,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뭐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라고요. 그래서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이 100억이야. 그럼 100억을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100억에다가 지분만큼, 지분 비율만큼. 그래서 지분 비율이 60%야. 그럼 100억 중에 6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은 포인트가 두 번째 줄 밑줄 거예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네요. 본다. 그리고 괄호를 봐야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괄호 별 딱 붙여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다는 과세한다는 뜻이고 보지 아니한다는 과세를 안 한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비상장 회사를 설립합니다.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다고요. 설립해요. 자, 갑돌이가 40억을 출자하고 그 다음 을돌이가 60억을 출자하네요. 그 총 얼마다? 100억. 자, 100억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했다고요.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럼 이에는 지분 비율이 40%, 이에는 지분 비율이 60%. 그럼 이에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을돌이는 과점주주입니다. 지분 비율이 60%가 넘어가니까 과점주주죠? 자, 근데 설립 시 이제 100억을 갖고 뭐를 취득한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비상장회사가. 그럼 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납부한다고요? 그럼 을돌이는 뭐다? 납부하지 않는다. 포인트가 뭐다? 설립 시. 자, 설립 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 명의로 등기를 쳐야 돼. 법인만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니까 포인트는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중과세니까. 단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아, 이렇게 설립할 때 부동산을 샀다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한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 후.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과점주주를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정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50% 초과. 두 번째는 뭐다? 설립 시. 설립 시는 법인에게만 과세하고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는 뭐다? 그럼 과점주주는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 친인척을 통해서 50%가 초과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과점주주들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갑이 40%, 배우자가 20%. 그럼 원칙은 지분만큼 내는데 과점주주들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 책임을 뭐라 그랬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을 배워봤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그래서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은 열거주의다. 열거된 거. 열거된 게 몇 개다? 14개. 소유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14개. 암기할 거는 암기하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학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열거된 거. 자, 그래서 72쪽 제3절. 자,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열거된 과세 대상. 등기 등록 허가 여부 관계없습니다. 세법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 과세된다? 취득자에게. 열거된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이 세법은 광의의 범위가 아니라 협의의 범위. 간단해. 토지 건축물. 그러나 민법 등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죠.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세법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일명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건축물은 세 가지가 있다. 열거된 거, 다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과세, 과세.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개.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그 다음 임목.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리고 3번, 4번을 묶어요. 묶어서 뭐라고 적어라? 각종 권리. 권리야. 권리도 열거된 거는 과세합니다. 8개. 자, 첫 번째 뭐다?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이 나왔죠? 광업권, 어업권에다가 거기 하나 더 적어요. 양식업권. 하나 더 적으라고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세 개네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장 등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권리에 들어갑니다. 권리.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골프용권, 콘도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은 뭐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타인보다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열거된 게 다섯 개예요. 그 4번, 3번 옆에 적으세요. 3번 옆에 양식업권을 적으라고요.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는 5개, 열거된 거. 약자가 뭐다? 골, 콘, 종, 승, 요, 요토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열거된 거, 5개. 골, 콘, 종, 승, 요, 요토 회원권. 그래서 3번, 4번, 8개죠? 각종 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반드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네요. 자, 부동산. 자, 취득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 정착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토지가 뭐다? 1번. 자, 공간법에 따른 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공간법 규정에 의한 몇 가지 지목을 얘기한다. 쭉 전답, 쭉 나와 있죠? 이거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잡종지까지 쭉 나, 이게 세목입니다. 지목. 이런 거 공부상 토지를 말하고, 그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을 말하죠. 자,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자,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공간법에 의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취득세 대상이 된다. 공무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자, 기초는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와요. 건축물. 자,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치죠. 세 가지를, 그러니까 2번이 법조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잖아. 자, 1번, 제1아래,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4호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 자, 포인트가 뭐다? 지붕과, 지붕은 필수,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래서 창고도 있고, 사무소도 있고, 점포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건물과 떨어진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지붕은 없지만 대상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어떤 게 있느냐? 자, 레저 시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나왔을 때는 항상 1번 위주로 공부하자. 그러나 시간이 있는 분 한번 읽어보고요. 다 이거 취득세 내는 거예요. 독립된 시설물. 법조문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딱 별쳐. 레저 시설. 별 딱 표시하세요.
수영장,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것도 많죠. 그 다음 스케이트장도 위에 지붕이 없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이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지붕이 없다. 그렇더라도 열거됐으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레저, 즐기는 거. 그래서 골프 연습장은 과로. 자, 최소 몇 타석 이상? 20타석 이상. 이런 게 다 취득세 대상입니다. 뭐 저장시설, 독후시설, 도관시설, 지붕이 대부분 없어요. 없더라도 열거된 게 쭉 과세합니다. 자, 중간에 3번. 건축물에 이번엔 딸린 거, 붙어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건물에 붙어 있죠? 그게 다 대상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시설. 이런 시설이 붙어 있음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취득세 내란 뜻이죠? 그리고 밑줄 그은 거, 은행 가면, 금융기관에 가면 뭐가 있다?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도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열거된 거다. 등등등 이렇게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는 공부상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 세 글자잖아. 자, 그 다음 차량. 자, 취득세에서 차량은 뭐다? 원동기의 밑줄 그어 엔진, 원동기, 엔드 뭐다?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세법에서 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차량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원동기 엔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차량이 있고 피겨는 차가 뭐다? 끌려가는 차, 엔진에 의해서. 그리고 뭐다? 궤도가 뭐다? 궤도, 레일에 의해서, 원동기에서 끌려가는 기차, 이런 거 다 차량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자, 기계장비. 자, 3번 기계장비는 뭐다? 자, 기계장비란, 자, 밑줄 긋고, 건설공사용, 화물화용용, 광업용, 주로 중장비입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중장비, 이런 게 대상이다. 대상의 대상이, 그래서 박스에 보면 생산설비가 아닌 건설장비로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이런 게 뭐다? 취득세 대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선박. 자,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밑줄 그어요.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엔진으로 가면 뭐다? 기선. 바람으로 가는 돛단배는 범선.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부선은 큰 배에 따라가는 작은 배들. 이런 다 명칭에 관계없는 모든 배를 세법에서는 선박. 그 다음 항공기. 그래서 항공기는 밑줄 긋고 사람이 탑승 조종, 유인, 무인하면 안 돼요. 탑승 조종,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활공기가 뭐예요? 행글라이더.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가 뭐예요? 헬리콥터. 그래서 유인, 사람이 탑승 조종. 이런 거 비행기구를 말하고. 자, 그 다음 임목. 자, 임목은 미음이 아니라 비읍. 이거는 뭐다? 등기된 나무를 얘기합니다.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도, 나무도 등기를 칠 수 있죠? 그럼 등기된 나무를 사고 팔았을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상의 밑줄 그어 과수목, 중목, 임목, 땅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토지와 분리해서 뭐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서 취득세 대상이다. 다만 묘목, 가식한 나무는 땅과 떨어졌죠? 등기 못 쳐. 이런 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임목은 지상의 세 가지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뭐 명인된 방법 그런 건 알 필요도 없고 등기된 나무다.
자, 넘어가죠. 자, 광업권. 자, 광업권은 뭐다? 법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즉,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사고 팔 때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업권. 자, 법 규정에 의해서 뭐다? 일정한 어장에서 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업권. 자, 9번. 양식업권은 법에 의해서 역시 뭐다?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7, 8, 9. 세 가지예요. 약자가 뭐다?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어는 양식장에서 대부분 나오죠? 양식업권. 고등어 하면 안 돼요. 광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횟집을 보면 광어가 딱 누워있죠? 광어가 딱 누워있는 순간 뭐를 기억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구나. 고등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0번 골프 애용권. 타인보다 골프장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싼 게 아니라 비싼 거. 회원제. 밑줄 긋고요. 회원제. 회원권입니다. 자, 콘도미니엄. 콘도를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밑줄 긋고. 회원제. 자, 다 이런 게 회원제예요. 회원제. 자, 박스에 회원제라고 나왔잖아. 그리고 12번은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하면 안 돼. 종합이 꼭 들어가야 돼. 두 개 이상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 이것도 역시 뭐다? 회원제입니다. 자, 그리고 승마 회원권도 이것도 역시 회원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요트 회원권도 회원제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14개. 줄이면 몇 개다? 3가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각종 권리 몇 개? 8개, 14개만 취득세 대상이다. 그러면은 임차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취득, 저당권 취득, 전세권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등록면허세 대상이지 소유권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임차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그래서 밑에 보시면 77 제일 아래 소유권 이외 대표적으로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등록면허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취득세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소유권 취득으로서 몇 개? 14개. 14개를 줄이면 3개로 압축이 된다.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각종 권리 8개. 소유권이 아닌 것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78쪽.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 과세 물건이죠?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 콘도미니엄 회원권 O, 임차권 바로 X잖아. 그 다음 골프 회원권 O, 열거된 거죠? 잡종지인 토지, 열거된 거죠? 승마 회원권, 열거된 거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되면 누가 세금을 납부할 건가?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